성리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선수단을 마중했습니다. 가족들과 체육인들이 저국의 용의를 떨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우리 선수랑 가족이 다 같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장에 나와보니 숱한 군중들이 우리 자식들을 환영해 주니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강이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운동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 종심이를 떠나보낼 때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종심이가 세계를 굽어보며 금메달과 함께 올림픽 단상에 우뚝 올라서서 광학길을 우러르며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봤을 때 정말 어머니로서 마음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온 동네가 찾아와 자기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31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평시에리온만 육체기술적 능력을 높이 발휘하여 저국의 용의를 빛내인 우리의 믿어온 체육 선수들과 일행은 승리의 포고를 안고 만수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에 대한 우리 선수들은 전국인민들이 기대에 꼭 보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기가 연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해서 여러분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딸인 제가 올림픽 1위성을 할 수 있은 것은 우리 체육인들에게 달려주는 경의하는 원심의 사랑과 믿음에 세계 패권자가 되어 꼭 금메달로 보답하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은 선수들과 감독들은 앞으로 국제 경기들에서 더 높은 경기 성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용의를 떨칠 결의를 다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31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과의 기자회견이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선수, 감독들은 앞으로도 국제 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해 더 높은 체육기술을 소유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조국의 용의를 떨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